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오프의 미드나잇이라는 곡을 볼 건데요. 댓글에 있었어요. 사클 버전 말고 앨범 버전을 해달라.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서 앨범 버전을 분석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곡할때쓴 악기가 요건데 라운지 리자드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뭐 구매해도 되고, 데모 버전은 요 밑에 보면은 윈도우랑 맥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OS에 맞는 걸 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만든 걸 볼게요. BPM은 지금 제가 101로 해놨는데 이걸 절반으로 하면 50.5가 되죠. 그래서 실제 곡의 BPM은 50.5로 돼 있어요. 그래서 50.5로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더블업 시켜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 간단한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P인데, 코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가 G샵 마이너 9, 세 번째가 D샵 마이너 9, 마지막에 G샵 9이거든요. 여기도 A샵 어떤 코드인 것 같은데, 보이시는 게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성을 분석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나고, 일단 찍는 거 있어서 포인트는 얘네들을 조금씩 앞에 밀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2비트로 쪼갠 다음에 여기 보면 한 칸씩 비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정박해 놓고 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밀어치는 감이 있는데, 연주할 때 이건 흔히 쓰는 패턴 중에 하나죠. 여러 번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설명하려고 퀀타이징을 딱딱 맞췄지만, 실제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딱딱 맞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더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칠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퀀타이징 하시면 되고, 뭐칠줄 아시는 분은 직접 연주를 해서 그림을 만들면 되겠죠. 어쨌든 네 개의 코드인데 코드가 다 이런 식으로 조금 쳐져 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포인트라 하면은, 첫 번째로는 트레몰로 소리가 굉장히 떨리는 것과, 그 다음 필터가 들어간 거, 그리고 앰비언스라고 그러죠? 리버브, 공간감을 많이 주는 거, 요것만 잘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약간 빈티잠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빈티잠은 따로 주진 않았어요. 그건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에서 더 주시면 돼요. 라운지 리자드를 보면은 여기 트레몰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불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온을 켜주면 소리가 이렇게 떨리게 돼요. 만약에 이걸 끄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요 프리셋은 그냥 라운지 리자드를 켰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온을 주면 트레몰로에서 레이트값 비율을 올리면 이 떨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뎁스를 하게 되면 이 떨림의 진폭을 얼마만큼 더 깊게 할 거냐, 요런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덜 주고 얘도 덜 주면 당연히 떨림이 덜 하겠죠. 근데 얘는 덜 주고 얘는 많이 주면 진폭이 좀 커지는 거야. 뭔지 알겠죠? 트레몰로의 기능은 여기서 이렇게 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 빈티지를 줄 때, 빈티지함을 뭔가 느낌을 줄 때,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우 앤 플러터라든지 웨이브스에서 나온 에디 크레머라는 플러그인 보면 와우 앤 플러터라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줘서 떨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 라운지 리자드 쓰고 있으니까 요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플러그인을 걸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이 라운지 리자드에서 다 퉁쳤거든요. 그래서 EQ 같은 걸로. 지금 보면은 하이족을 게인을 많이 낮춰놨죠. EQ가 지금 노브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텐데, 이게 그래프 돼 있는 그 EQ로 보자면 위쪽을 이렇게 깎아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플랫한 모양을 하이쪽을 다 깎아서 소리 좀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요거 가지고 조금 성이 안 찬다 하시는 분은 뭐 따로 필터 플러그인을 건다든지 아니면 따로 EQ를 걸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계, 딜레이하고 코러스하고 리버브 얘네들입니다. 하나하나씩 빼고 들으면 소리가 또 끊기죠. 근데 딜레이를 주면 살짝 따라오죠, 소리가. 지금 이 정도는 좀 투머치하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코러스로 좀더 소리를 양옆으로 벌리는 거죠.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요 레이트를 올리면 조금 티가 확 나는데. 지금 요 레이트를 한 4분의 1이나 8분의 1 쪽? 이러면 소리가 조금 더 깊어지죠? 울림이. 요 싱크 버튼을 켜주면은 지금 저희가 세팅한 요 BPM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좀더 강하게 주려면 뭐 펫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리버브로 확 늘려주는 거죠. 울림이 좀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넣으면, 그리고 지금 제가 컴프를 걸어놨는데, 리버브나 이런 공간계 이펙트를 먹으면 소리가 흩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그 목욕탕 같은 데서 소리가 뭔가 클리어하게 상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때 이제 힘을 주려고 지금 제가 컴프를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티나게 하려고 게인 값을 많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 라운지 리자드에서 다 했는데 필요하면 뭐 추가 플러그인을 걸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멜로디. 지금 제가 한 거는 참고로 그훅 구간을 그냥 참고로 한 겁니다. 벌스는 좀더 베리에이션한 퍼커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그냥 훅 구간만 후렴구 구간을 갖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 라인이 마림바 같은 소리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 노트는 뭐 D샵, A샵, F샵, G샵, A샵, C샵. 이게 이제 반복인 거죠. 지금은 제가 그 마림바라는 악기를 썼지만 뭐 플럭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가 있고요. 그건 이제 쓰기에 따라 좀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필터하고 공간계 이펙트, 조금 울림을 많이 줘서
소리를 조금 이렇게 앰비언틱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베이스는 G샵, 그 다음에 D샵, C샵으로 갔다가 얘네들이 큰 줄기예요. 지금 제가 검색 친 거. G샵, A샵, D샵, G샵 코드의 근음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주로 들어가는 노트들. 원래는 얘가 이렇게 D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에서는 이 밑에 1옥타브에 있는 D샵이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긴 나는데 여긴 안 나요. 이거는 제 가상악기 문제니까 밑에로 이렇게 내려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킥과 클랩. 뭐 되게 특별할 건 없는데 아까 말한 BPM 세팅 이런 겁니다. 지금 101인데도 곡이 느리게 나오는 거는 원래 만약에 101 그대로 BPM을 쓰게 되면 스네어를 이렇게 쪼개게 되겠죠. 이게 이제 101 BPM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곡이 좀 빠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곡은 되게 느리기 때문에 박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01로 설정해서 쓰면은 이렇게 나눠 써야 되겠죠. 쪼개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클랩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원본이 조금 더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타임 스트레치로 조금 줄였습니다. 큐베이스는 이렇게 하면은 소리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더 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갖고 온 것보다 조금 짧아서 큐베이스에서는 컴퓨터 자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시계 모양이 떴을 때 하면은 타임 스트레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킥은 노멀한 킥 소리고요.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